준성 씨는 이제 병준 씨랑 함께 무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들었는데 왜 좋으신 거죠? 박재정 프로듀서님을 닮기도 했고. 아 병준 씨가 닮아서. 아야 진심으로 진짜 진짠 거예요 이게 지금? 지독합니다. 예. 오. 아 이 노래 너무 좋아.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. 저번 같지만 해도 될 것 같아. 오 완전 기대되는데. 물 넘기는 소리만 들려. 와. 야. 아무 할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할게. 아. 다신 못 보잖아. 오, 더 늘었네. 이렇게 사랑스러운 너를 이제 다시 볼 수 없잖아. 너를 안고 있는 소리만 들려. 너무 잘한다. 발전하셨어. 어떻게 골라. 아무 말 없이 느끼고 싶어. 너의 온도 너의 촉감 머릿결과 너의 귀는 듣지 않고 만지고 싶어. 이별이 시작되어 이렇게 가만 있으면 아직에이죠. 세상이 멈춘 듯 이렇게 굳은 채로만 공원의 조각들처럼 언제나 지금 이대로. 와 소리가 진짜 좋다. 내가 일어나서 이별이 끝나가요. 일부러 너의 반대로 안 없이 걸을게. 세상이 멈춘 듯 이렇게 굳은 채로만 공원의 조각들처럼 철양이 머무를 순 몸이 떨리도록 그리워도 견딜게. 후회는 안 돼. 다시는 들을 수 없어. 그느낀 그 밤의 소리 이 고요 속에 이 별에. 미쳤다. 야 어떻게 고르냐 이거. 야 나도 재정교 할래. 너 믿으면 노래 잘하는 거야? 이렇게 진한 감동 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VS에서 레전드 무대 중에 하나다. 너무 감동했어요 두 분한테. 진짜 중간 점검 때보다 노래를 더 잘하셔가지고. 저는 개인적으로 문준성 러버입니다. 톤, 보컬 실력 다 떠나서 노래를 부르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.